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남편 혼자 일하는 걸로 답이 안 쓰고, 그리고 난또왜 이렇게 오래 살게 될지. 또 남편이 또 언제까지 일을 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남편도 또 몸이 안 좋으면 또 금방, 맞아요, 맞아요. 또 회사에서도 얄 자리 없더라고요, 요새는. 이거는 안 되겠네. 뭔가를 해야 된다. 이게 시작이었고, 근데 저는 SNS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SNS 부업을 하는 거는 지금 누구나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남편이 끝까지 버텨가지고 이제 한 50에 퇴사를 딱 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 남편은 뭘 할까? 벌수 있는 게 많지가 않구나. 애매한 나이에 퇴사하면. 그 애매한 거예요. 50대, 60대가 애매한 나이인 거예요. 그러면 한 20년 정도는 진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 남편도 장사를 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 치킨집을 차리고, 당구장 차리고, 노래방 차리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러려면은 결국엔 마케팅을 해야 되는구나. 여기서 어떤 걸 해도, 똑같은 장사를 해도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사람. 네이버에 뭐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집이 돼야지 매출이 같이 동반 올라갈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SNS를 열심히 해놔서 나중에 남편이 뭘 해도 제가 거기서 홍보 쪽은 맡고서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SNS를 열심히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SNS를 하게 된 것도 처음부터 난 SNS를 할 거야 이렇게 시작하신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부업을 하시는 도중에 아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시도한 것들이 이제 가면서 인스타나 여러 가지로 이제 발전을 한 케이스가 된 거죠. 처음에는 네이버 블로그부터 했고요. 블로그 하다가 돈을 만 원, 2만 원 이렇게 버니까, 그러면 유튜브를 하자. 그래서 유튜브를 또 했다가 제가 물건을 판매하게 되니까, 아, 그러면은 인스타 유저가 제일 판매를 할 때에는 가장 강력하다. 그래서 인스타그램까지 오래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이 부업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기가 어려운 게 직장을 오래 다닐 수 없고 또 어떠한 그런 소득에 대한 그런 좀 불안감? 이런 것들이 겹쳐지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좀 젊었을 때 하나라도 뭔가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안선님 또한 이제 저축액이나 이런 부분도 좀더 늘리기 위해서 또 맞아요. 시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였기 때문에 이런 블로그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이런 거를 하나만 키워놓으면은 이렇게 살림 생필품 같은 거를 많이 제공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그거에 이제, 아, 내가 지금 돈을 벌수 없다면 이걸로 받아서 쓰는 거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써보자 해서 SNS를 시작을 했다가 지금 이제 버는 것까지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업 몇 개를 하고 계시죠? 블로거, 유튜버, 뭐 인스타그램 하고 있고, 뭐 이런 거 그냥 SNS 하고 있고, 스토어, 그리고 오프라인 공방 하고 있고, 쇼호스트로도 나가고 있고, 요새는 방송 나가는 것도 되게 하고 싶어요. 하고 있고, 작가, 강사. 거의 9가지, 네, 그러니까 9개. 종류로 따지면은 종류라면 9개를 지금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시네요. 근데 이렇게 지금 되게 9가지 정도의 그런 부업을 꾸준하게 해오시고 계시는데, 또 아이도 돌보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지면은, 좀 체력적으로나 이런 게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그런 것도 뭐 관리를 좀더 해야 되는 부분. 솔직히 말하면은 요새는 시간 관리라는 것도 없어요. 에너지 관리를 해요. 에너지 관리? 네, 시간은 관리할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애들의 변수가 있기 맞아, 맞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시간을 더 탁탁탁 해놓으면은, 근데 뭔가 주변의 가족 행사나 아이들 때문에 딱 흐트러지면은 세상이 날 방해해, 막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린 결론이, 우리가 어떤 뭐 아바라 TV 영상을 보고 자극을 받았다, 그럼 그때는 나는 뭐 시간 관리해야 되니까 2시간만 해야지, 이게 아니라 틈 나는 시간 다 하는 거예요. 에너지 다 쏟는 거야. 지금 고정지출 어떻게 줄일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야, 자기 전까지.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에너지가 있을 때는 빡 쏟아요. 잠이 안 와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꺾이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는 이제, 그때야말로 이제 시간을 정해요. 아, 너가 이 정도 에너지 쏟아놨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단축해서 해도 될 만큼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는 한 3, 4시간만 뭐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변화를 줘요. 아, 뭔가 초반에 배울 때좀 몰입해서 하고, 딱 집중을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좀 올라오면 그때부터 좀더 이렇게 여유를 갖고 좀더 이렇게 관리를 하는 편이시네요. 에너지 관리를 잘해야지. 제가 뭐 다른 분들한테 뭐 스토어 할때 어땠어요? 뭐할때 물으면은 미쳐 있어요, 사람들이 다. 잘 되신 분들 보니까. 그걸 갖다가 막 관리를 해야지 이런 분들은 없었고, 항상 보면은 미쳐 있는 거야.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에너지를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지쳤을 때 그때서야 좀 빼서 이제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잠을 줄이면서까지 초반에는 빡 하다가 이게 잠이 너무 많이 줄이게 되면 이제 지치고 짜증이 많이 나고 이러니까 그때는 좀 약간 좀 잠을 좀 자주고. 네,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게 저한테는 맞더라고요. 근데 초반에 그게 빨리 안 나타나잖아요. 어떤 거, 일이든. 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이해를 하는 것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뭐 이게 성과가 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이해도 잘 안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어느 정도 아, 내가 2, 3년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거구나까지 아는 것만으로도 뭔가 해결된 거예요. 근데 초반에 망망대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10년을 해야 돼, 20년을 해야 돼 싶은데 뭔가 하나 공부를 해놓으면 아, 그래, 이거는 내가 2, 3년은 투자할 수 있겠다. 그럼 그때도 시간으로 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전략을 써요, 요새. 그리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그 과정 자체만으로도 되게 좀 만족스럽게 네. 받아들이셨네요. 네. 왜 어제보다 그래도 내가 이거 하나 알게 됐어. 네. 이러면서. 네, 그거를 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다 기록을 남기고. 하면은 부수입도 나올 수 있고. 그게 또 쌓이고. 네. 그게 또 쌓이면은 그게 내 재산이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네. 궁금한 거. 네. 그래서 9개를 해서. 아. 한 달에 얼마 한 달에 이제 부업으로 또 버시는 금액이 얼마인지. 사실 궁금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은 남편보다 많이 벌 때도 있고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안 하면은 한 평균적으로 이제 월 300 정도라고. 아, 평균적으로 300이요?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시작한 부업이 어떤 거였어요? 블로그요. 블로그. 그게 동생이 직장 언니가 맨날 그렇게 블로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가 블로그로 호텔도 가고 어디도 가고 이런 걸 많이 하더라. 블로그를 키워놓으니까 혼이는 투잡을 뛰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근데 나도 지금 돈 모아야 되는데 블로그부터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거기다가 혼자서 100일 미션을 하고 글을 쓰게 됐죠. 혼자서. 그러면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글을 쓰고 이제 사진 뭐 이런 걸 올리는 건데 그럼 일반 직장인이라면 뭐 누구든 할 수 있는 누구든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고요. 요새는 또 인플루언서 제도가 생겨서 인플루언서들은 광고비 단가도 조금 더 올라가요. 아~ 그럼 그리고 그거를 계속 쓰게 되면은 그 나의 어떤 컨텐츠가 쌓이면 또 다른 것들도 업으로 또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얼굴 밝히는 것도 어렵고 약간 말하는 것도 좀 힘들어하고 그렇다면은 글을 쓰는 거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나는 전업주부인데 월부를 많이 보고 월부에 따른 추천 채널을 다 봐. 그게 나의 스케줄이야.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면은. 그건 재테크 관련된 블로그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월부는 큰 채널이고 트렌드를 다 반영을 한 영상을 찍잖아요. 그럼, 아, 요새 짠테크가 유행이구나.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이구나. 그럼 그거를 키워드로 잡고 내가 재테크를 하면서 약간 컨셉을 잡아야겠죠? 저는 뭐 딸 둘을 키우는 누구인데요. 제가 뭐 무지출 챌린지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이런 거를 글을 올리는 거죠. 아, 그러면서 그 과정들을 또 기록으로 남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재테크나 뭐 부동산 투자나 이런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들으시니까 그런 지식을 휘발성으로 날리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들은 거를 정리하는 겸 하면서 그것도 좋다. 맞아. 오늘같이 안소누님의 이 영상을 보시고 그걸 이제 정리를 이제 블로그에 하고 거기에서 내가 아, 한 가지만 따라해야지 해서 맞아요. 딱 하나만 네. 내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실천한 부분을 또 다시 뭐 글이나 사진을 올려서 네. 이렇게 또 남기고 네. 근데 요즘 네. 블로그보다 거의 유튜브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지금도 괜찮나? 효용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블로그로 글을 쓸 수 없는 사람은 유튜브를 잘할 수 없다.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글을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진짜 내 것이 돼요. 그럼 저도 블로그를 하다가 유튜브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블로그에 계속 똑같은 글을 쓰는 거예요. 저도 돈을 아끼고 어쩌고 쓰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 데이터가 딱 쌓이니까 이제 자신감이 좀 생겨서 나 영상으로도 한번 이걸 풀어볼까? 이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내가 지금 중구난방 정보만 많고 정리가 안 됐다. 그러면은 글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쌓이면은 자신감이 붙으면 그 다음에 영상으로도 찍으면 되고 요게 다 가능하니까 일단 저는 직장인들이라고 해서 유튜브에 얼굴 밝히는 것도 좀 꺼리고 그렇죠. 네, 그래도 일단은 글로써 한번 정리해보면 좋더라라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아, 또 그리고 제일 처음 시작하신 게 제가 알기로는 앱테크의 보수로도 제가 또 들었거든요. 아, 요새는 많이는 안 하는데요. 앱테크 같은 경우도 요새는 앱테크만 전문적으로 올려주는 블로거나 재테크 유튜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분들을 저의 비서처럼 이용하는 편이에요. 오. 그래서 제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앱테크 알람을 걸어놔요. 카페라던가 이런 거 이렇게 돈 모으는 카페 이런 데도 앱테크 정보 올려놓잖아요. 그럼 그걸 알람 다 걸어놓고 유튜브도 알람을 다 걸어놔요. 어.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비서야. 이래놓고 딱 봤는데 이건 꼭 하세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가성비 있는 거. 1분이면은 뭐 신세계 상품권 만 원을 벌 수 있어요. 막 이런 게 있어요. 최소의 노력, 최대의 효과. 네. 그러면 그건 놓칠 수 없지. 이제 만약에 아 이거는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데 이러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요새는 하고 있어요. 또 제가 알기로는 인스타도 네. 지금 인스타 팔로워 수가 몇 명이죠? 3만 넘었어요. 이게 엄청 빠르게 네. 늘어나고 계시더라고요. 네. 도대체 어떤 수단을 써셨길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근데 뭔가 하나를 키우려면은 확실히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는 인스타그램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짠테크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 잘 안 하잖아요. 왜냐면 인스타라는 게 네. 아무래도 좀 더 화려한 걸 보여주고 네. 내가 가진 걸 보여주고 거의 자랑하는 네, 네. 사진들이 많다 보니까 짠테크 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보는 게 아, 좀 속이 상하거든요. 근데 또 인스타그램이 그런 것만 있는 줄 알고 제가 안 했는데 요새는 약간 성장이라던가 이런 걸 하시는 분들도 인스타그램으로 인증을 많이 하는 그런 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수요가 있다. 들어가서 하루에 한 6시간 이상 인스타그램을 해서 네, 제가 또 집요해요. 하나 파면은 일단은 어떤 주제를 할지 정하는데 잘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롤모델? 롤모델이 있을 거예요. 만약 예를 들면 월급쟁이 부자들 인스타그램도 너무 전략적으로 잘 키운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맞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어떤 사람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를 썼고 올릴까에 대한 거를 분석을 해요. 근데 거기에 그 첫 시작을 보는 거예요. 남의 걸 볼 때 최근에 잘 된 걸 볼 필요는 없고요. 아래로 쭉쭉 내려가가지고 과거부터 보는 거예요. 과거부터 봐가지고 어느 순간 바뀐 터닝포인트 지점이 있습니다. 각 채널마다 잘된 채널은 그럼 그 채널도 잘 몰랐지만 어느 순간 딱 터진 그 부분이 있어요. 좋아요 수가 늘었거나 그러면은 그게 잘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를 보려면 피드별로 좋아요가 몇 개가 있는지도 네, 댓글까지 분석을 하면 좋죠. 댓글에서도 사람들이 반응이 달라요. 뭔가 잘 되는 피드는 그 피드들을 수집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포인트를 원하고 이 채널은 이런 전략을 써서 여기서 터졌구나. 나도 이 채널처럼 되고 싶으니까 이런 키워드라던가 이런 해시태그 이런 내용 이런 주제 부분을 사람들이 원하니까 나도 이걸 어떻게 하면은 큐레이션을 잘할 수 있을까. 큐레이션은 정보를 모아가지고 내가 새롭게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고민하셔가지고 빵 터트린 게 네. 있었나요? 네, 저는 빵빵빵빵 터뜨렸어요. 빵. 왜냐면 저는 이제 이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이미 이게 자신감 있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은 될 때까지 한다 이게 있었거든요. 이걸 뭘 하나를 하더라도 되게 네. 집요하고 집요하게 파야 되네요. 집요해야 돼. 이게 되게 웃긴 게 그래요. SNS를 부업이면 SNS 내가 편하게 보니까 편하게 돈 번 줄 알아요. 맞아요.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여기 유튜브 촬영하는 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뭘 하나를 키워도 이걸로 어떤 승부를 보겠다 하면은 집에서 볼 뿐 쉽지 않다. 협찬이나 광고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것도 사실 유튜브에서 광고하면은 영상 찍고 편집하고 맞아 오래 걸리죠. 근데 인스타그램은 어때요? 그냥 사진이랑 영상 몇 개 찍고 글도 짧아요. 블로그처럼 길게 쓰면 안 돼요. 읽지도 않아. 저는 블로그부터 하드 트레이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스타는 이건 무엇인가. 그러니까 애들 거 교재나 먹을 거 이런 것도 들어오면은 짧게 하루에 두세 개도 올릴 수 있으니까 인스타그램은 하루에 1피드씩은 항상 올리려고 해요. 꾸준하게 중요하네. 네, 무조건 꾸준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뭐 광고나 협찬 뭐 이런 부분? 그것도 있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 왜냐면 저는 유튜브에서도 유튜브만 봐요. 블로그는 블로그만 맞아, 맞아요. 대체적으로 본인이 채널 하나로 좀 이렇게 주로 보는 편이죠. 그렇죠. 그게 안 바뀌어요.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을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도 나를 알릴 수 있다.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했어요. 그래서 또 그 안에서 새로운 분들을 또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제가 무슨 뭘 올렸어요. 만약에 물건을 뭐 이런 거 할 거예요 라고 올렸어요. 그러면은 즉각 답변이 와요. 누구보다 피드백이 빨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유튜브를 본 사람들은 본인 유튜브를 안 해요. 그래서 아주 냉정한 시각으로 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맞춤법을 틀리면 안 되지. 부착해가지고
하지만 인스타를 하는 사람들은 본인도 인스타를 해요. 시작하기가 좀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보다. 네, 그래서 저는 보면서 처음에 인스타 할 때 무슨 생각했냐면 여긴 싫어요가 없네. 어. 이거부터 다르다. 분석을 하셨네. 예, 네, 이제 이런 걸 보고서 들어가거든요. 어, 싫어요가 없네. 어, 그러면은 어떤 악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이 하고 있다면은 하기 어렵겠구나. 아, 본인도 그치, 그치. 그걸 하니까 서로가 더 친해지는 게 있고 DM이라는 게 또 있어서 또 서로 교류하기가 더 편해지고 특색을 파악을 하고 또 물건 같은 거를 판매를 하게 되면은 링크를 바로 들어가서 구입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없고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어떤 거를 브랜딩을 해서 물건을 판매하실 분들은 반드시 인스타를 키워야 되는 거고 광고를 또 한 만 원씩 돌려봤거든요 일부러 그냥 제 피드를 물건 파는 것도 아닌데 과연 이게 광고를 하면 얘네가 날 띄워줄까? 그러니까 이런 테스팅도 많이 하고 전 그래요. 아, 그 광고라는 게 만 원을 거기에 넣으면은 네. 내 거를 이제 홍보를 시켜주는 거죠? 네. 내 채널을? 제가 타겟팅을 아. 정할 수가 있어요. 뭐 제가 만약에 인천에 공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천에 30, 40대 여성들한테만 내 피드가 가게 해서 그걸 띄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광고를. 아. 그래서 하루 금액은 만 원으로 잡고 한번 해볼까? 그럼 여기서 좋아요 수가 나올까 안 나올까? 이런 테스팅도 아. 해보고. 왜냐면 유튜브도 광고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유튜브 보다 보면은 자꾸 뜨는 사람인데 거기 아래 광고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유튜브에다가 광고 금액 주고서 자기 유튜브를 홍보하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는 조금 그게 그런데 인스타그램 그게 더 자유로워요. 다들 그 광고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테스팅을 또 해볼 수 있는 게 매력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 점점 급여가 안 오르는 것 같아도 조금씩 올라요. 근데 오르면 소비가 조금씩 늘어요. 아유, 소비는 더 많이 늘었네. 많이씩 늘었네. 팍팍 늘었네. 근데 그 마인드가 저는 지금도 제가 막 어, 전 남편보다 많이 버는 부어방이에요. 막 이러지만 저는 그때랑 소비가 거의 비슷해요. 아. 그게 진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을 많이 하니까 돈 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걸 해도 SNS를 해도 쿠팡을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돈을 버는데 시간을 더 많이 투입하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고 많이 모으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랑 얘기를 하면 워킹맘보다 맞벌이보다 외벌이가 돈을 더 잘 모아요. 투자 공부를 할 때는 이 악물고 공부를 하는데 돈을 아끼는 건 일을 안 악물더라고요.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뭐. 근데 저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었어요. 진짜 해보는 데까지 해보자. 그 끝을 보자.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좋습니다. 되더라고요. 지금 안선우님의 지금까지 그런 과정들이나 그리고 그동안 또 뭐 부업이나 짠테크 하시면서 그렇게 일구었던 그런 성과들을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월부닷컴에서 또 네. 강의를 또 이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분들이 들으면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를 얻고 또 돈을 어떻게 시작해서 가계부를 쓰고 또 이렇게가 어떻게 시작해서 돈을 적금을 모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강의를 들으시면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들어보는 거.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제가 유튜브에서 밝히지 않은 인스타그램을 또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해서 제가 진짜 어떤 포인트를 갖고 키웠는지에 대해서 실전파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을 많이 풀어드렸으니까요. 그거 하나만 알면은 다른 채널도 키우는데 조금 많은 시간을 얻어 가실 거예요. 제가 삽질한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다 채워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강의를 듣고 따라하면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더 추가로 벌 수 있을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람마다 능력치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SNS 부업 하나만 잘해도 월 3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오래 했기 때문에 또 주변에 이런 인플루언서로 활동하신 분들을 많이 보니까 아 진짜 잠도 안 주무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정말 한낱 인플루언서였다라고 많은 다른 분들을 통해서 저도 자극을 받거든요. 똑같네요. 이게 투자도 공부하고 하려면 잠 못 자고 해야 되는데 다 똑같네요. 유별난 사람이 있잖아요. 유별나게 한 사람은 또 유별나게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